2010년대 여자 배구 최강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온 IBK 기업은행 알토스 배구단. 주장과 코치의 팀 이탈, 감독과 단장 해임, 팀을 떠났던 코치의 감독 대행 임명 등 극심한 내분을 겪으며 사분오열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도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는데요. 구단은 지금 누가 더 잘못했나를 따져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IBK 기업은행은 지난 2012-2013 시즌 첫 우승에 성공한 후 세 차례 챔피언 결정전 우승과 두 차례 정규리그 우승을 일궈내며 강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한 후 큰 업적을 이룬 이정철 전 감독을 경질하면서 비극은 서서히 시작됐는데요. 김우재 감독을 선임했지만 선수들과 의견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었고 올해 선임한 선남원 감독은 개막하자마자 7연패를 기록하면서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갔습니다. 주장이자 주전 세터인 조성화는 선남원 감독의 훈련 방식이 맞지 않아 불만이 생겼고 서 감독 역시 조성화의 플레이에 불만을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작전 타임 시간에 감독의 말에 퉁명스럽게 대꾸하는 조성화의 모습이 TV 중계 화면에 고스란히 잡히며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난 12일 개막 후 7연패를 기록한 KGC 인삼공사전 이후 조성화가 숙소를 이탈했습니다. 팀에 다시 합류했지만 시즌 첫 승을 거둔 페퍼저축은행전에 결장한 조성화는 또다시 팀을 이탈했죠. 조성화도 문제지만 선남원 감독도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다. 내가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 말하기 싫은 모양이다 라며 선수 탓으로 돌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레전드 세터 출신 김산희 코치까지 갑작스럽게 사직 의사를 밝히며 팀을 이탈했는데요. IBK 기업은행은 김 코치가 구단엔 알렸지만 감독에게 전달되지 않아 무단 이탈이란 오해가 생겼다고 해명했습니다. 구단과 감독 사이 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거죠. 이렇게 팀이 내홍을 겪는 가운데 IBK 기업은행의 결정은 감독 경질이었습니다. 구단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팀 내 불화와 성적 부진 등 최근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선남원 감독과 윤재섭 단장까지 동시에 경질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조성화와 함께 팀을 떠났던 김산희 코치에 대해서는 사의를 반려하고 팀의 정성화를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실상 감독 대행 자리입니다. IBK 기업은행 구단 차원에서 조성화와 김 코치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가 된 건데요. 정작 팀을 무단 이탈한 조성화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22일 조성화의 선수활동을 정지하는 임의해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임의해제는 구단이 아닌 선수가 먼저 자발적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문체부의 선수권익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코보 측은 23일 조성화에게 임의해제 동의 여부를 물을 예정이며 선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의해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배구 여제 김연경도 이번 사태에 답답한 심경을 표했습니다. 김연경은 22일 밤 자신의 SNS에 겉은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결국 안은 썩었고 골맞다는 등의 내용을 올렸는데요. 우린 그릇을 꽉 채우지도 못하고 있다. 변화가 두렵다고 느끼겠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변해야 될 시기라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최근 IBK 기업은행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감정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누구를 겨냥한 내용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감독과의 불화로 팀을 떠난 주장, 책임은 오롯이 선수에게 있다는 감독, 선수와 함께 팀을 떠났다가 감독이 경질되자 대행 자리에 앉은 코치, 구단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까지, IBK 기업은행이 보여주는 행보에 도쿄올림픽에서의 선전과 마케팅 등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여자 배구의 인기마저 식을까, 배구팬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